오늘까지 병원비 완납 못하면 바로 퇴원 조치라고. 어떻게 해요, 신부님? 아씨, 안 보려고 나왔는데 또 보네. 아, 근데 인상을 저렇게 쓰고 어디로 가는 거야? 안 됩니다, 신부님.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. 200만 원 먼저 드리고 나머지 금액은 3일 후에 완납하는 걸로 안 되겠습니까? 이게 일괄 전산 처리되는 거라서 그렇게 못해요. 오늘 안에 완납 못하시면 바로 퇴원 조치합니다. 이번 한 번만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좀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. 제가 이 일 1, 2년 합니까? 한 번 이러면 계속들 이러신다고요. 네, 이거 처리해줘요. 아니,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합니까? 이번 한 번만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? 예? 저희는 환자 개인 사정 다 못 봐드립니다. 아니, 사람이 이렇게 사정을 하는데 돈을 안 내겠다는 것도 아니고 어린애잖아요, 어린애. 예, 업무과장님. 헤헤, 참. 어, 안녕하세요, 구형사님. 그거 참 빡빡하네. 세상에 돈 떼먹는 신부 본 적 있어요? 나는 못 봤는데. 그러지 말고 넉넉하게 일주일만 말미를 주세요. 이게 제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. 잘못되면 제가 문책 받습니다. 노래방 도우미 불렀다가 단속 걸렸을 때 뒷문으로 빼준 게 누구? 아이, 그 얘기를 왜 여기서 해요? 가늠하지 말지어다. 남의 아내를 가늠하지 말지어다. 아니, 성훈. 일주일, 오케이? 아니, 저 감봉 당해요. 저 무책받아요. 와우, 100점이군요.